지난 9월 14일 강남 코엑스에서 특별한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한 중장년 채용 박람회가 바로 그 주인공. 희망으로 가득한 그 현장을 희망을 잡아라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자 5천여 명은 물론 180여 개의 채용 기업이 참가한 2015 중장년 채용 박람회. 수많은 사람들이 채용의 희망을 안고 코엑스에 모였는데요. 예, 저희가 중장년 구직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적당히 지원할 만한 괜찮은 회사가 없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착안을 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대기업의 우수 협력 업체들을 참가하는 그런 중장년 위주의 채용 박람회를 열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현재 4일째 개최되고 있는 그런 중장년 대상의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입니다. 이력서부터 면접 컨설팅, 기업 매칭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취업 토탈 솔루션부터 구직자 이벤트, 재취업 정보관까지 다채로운 행사 구성으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2015 중장년 채용 박람회가 더 특별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채용 기회를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력서 출력이나 필요한 서류도 현장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력서 사진도 찍어주는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혼자 고민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위로도 함께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의학 및 안과진료 서비스 등 구직자의 건강검진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몸이 튼튼해야 일도 잘할 수 있겠죠? 행사는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협력사가 위주가 되겠고요.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협력사가 102개사가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 건설 채용관, 그 다음에 이노비즈 기술 혁신을 인증을 받은 기술 혁신 기업관, 또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관 등 중장년 구직자들의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용관을 꾸미는데 역점을 두고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직자 이벤트관에서는 공간 잡담이라는 주제로 명사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취업 성공 사례자의 노하우와 창업 및 교육 훈련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했는데요. 희망이 되는 재취업 성공 사례를 들으며 모두가 할수 있다는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4년째 개최해 나온 어떤 자리 잡은 중장년 박람회로서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박람회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떤 내용 구성의 충실도를 점점 더 향상시켜 가지고 더 많은 중장년들이 편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2015 중장년 채용 박람회. 모두에게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강남구청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